자, 오늘도 여러분들 에코프로머티의 가격이 하락을 해서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걱정 많으실 거고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정말로 괜찮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알려드릴 정보들 정말로 많고요.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게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우리 에코프로머티 주주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주주님들의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머티가 굉장히 큰 하락을 좀 겪고는 있지만 우리 주주님들 기업의 가치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시장의 블록딜이라던가 아니면 트럼프의 매파적인 발언 같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호재들은 뉴스에 안 나오는 것 뿐이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악재만 강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세력들이. 자, 오늘도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에코프로머티 대응 전략집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독일에서 유럽 시장 공략하겠다고 우리 에코프로머티가 직접 나섰죠. 이번에 한국의 인터배터리가 유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자, 유럽 시장은 아주 탁월한 선택인데 유럽은 세계 2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도 연평균 73%로 어마무시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2030년까지는 6배는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전망 자체가 현재 너무나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좌절하실 때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 에코프로머티 굉장히 큰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이유는 두 가지 악재가 좀 겹쳤었죠. 자, 첫 번째로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2대 주주가 지분을 대거 매도하면서 실망감에 굉장히 큰 물량이 나왔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좋지 않은 발언도 해주면서 2차전지 관련주로 수급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블록딜 소식도 좋은 소식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트럼프도 이제 자기가 당선이 된다면 전기차 지원 정책을 뭐 중단하겠다 라고 발언한 것도 사실 호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블록딜 지분 3%였습니다. 엄청난 물량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고 일단 에코프로머티 자체가 2차전지 관련해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종목이고 수급 자체를 상당히 많이 받는 주식이기 때문에 3%의 지분 매도 사실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블록딜 나온 거 한두 번 아니잖아요. 처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5월 20일에도 지분 매각 소식 나오면서 굉장히 큰 가격 하락 나왔었죠. 그 이후로 에코프로머티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락분의 두 배는 넘게 더 상승을 해주면서 굉장히 큰 급등을 오히려 보여줬습니다.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현재 건재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도 전망 가치 자체가 하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런 발언하는 거 처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올해 초부터 계속 그래왔잖아요. 계속해서 전기차 뭐 폐지하겠다, 지원 안 하겠다 이상한 말만 해대면서 관심만 엄청 끌고 투표수만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친환경 정책이 솟아오르고 있고 전기차 사실적으로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기차 관련해서 대장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해외 미국의 테슬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우리 트럼프가 이러한 세계적인 대부호를 적으로 돌릴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 없다. 전기차 상식적으로 폐지 불가능합니다. 그냥 당선을 위해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기간은 뒤로 밀릴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무조건 전기차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은 전망 자체를 보여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시고 좋은 타이밍에 매도하셔서 수익을 무조건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에코프로머티 오늘도 하락 나올 거다 무조건 장 초반에 단기적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리던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주주님도 반갑습니다. 현 시가 8시 3분 지나고 있어요. 자, 에코프로머티 오늘도 역시나 가격 하락을 보여줄 겁니다. 가격 하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은 아직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 안 하신 분들은 빠르게 오늘 시 초가부터 빠르게 매도를 해주셔야 최대한 손실을 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락 나옵니다. 빠르게 매도를 하죠. 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장 시작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역시나 하락 나온다. 단기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빠르게 매도하시고 손실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랑 실시간 소통하면서 꾸준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다양한 정보와 전망들을 함께 드리면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해드렸고요.
제가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에 관한 진짜 전망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나는 타점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 8575로 우리 주주님들 에코프로 머티니까 그냥 편하게 에코라고 써서 문자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와 전망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일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도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계속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엔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래요.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많아지셨습니다. 구독자님들하고 문자 받아보신 분들 합하면 1000분이 넘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시점에 매수, 매도하면서 꾸준히 수익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한 이 키움증권에서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도 그리고 6월달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등수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사실 높은 등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제가 상위 1%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에코프로머티니까 그냥 에코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3통 문자 3통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방금 잠깐 보여드린 이 대응 전략 PPT 자료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력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 주식도 하나 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매집주 바로 차트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입니다. 자 차트 설명 조금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이렇게 거래량 폭발시키는 1차 공격형 상승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폭발시키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해주신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향후에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역시나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향후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전력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수급이 붙어주니까 바로 거래량 폭발시키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해서 수익을 보였으면 좋겠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건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이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조금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집도 마련했습니다. 대응 전략식 같은 경우에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끝까지 볼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매집주도 두 개를 더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둘 다 굉장히 현재 인기가 있는 테마주죠.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현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